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주말 뉴스토어 시작합니다. 비바 빠빠, 이 교황님 만세라는 뜻인데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진 소리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 광장에서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 미사를 직접 거행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시민이 교황을 직접 만났습니다. 역시나 소탈한 교황의 모습 오늘도 여전했는데 아기에게 입을 맞추고 또 환한 미소로 시민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대한민국이 하나였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재단까지 1km의 거리를 가득 메운 100만 명 시민들. 비바이 파파! 설렘과 떨림의 환호가 가득한 곳에서 교황은 방탄유리 없는 차에 올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 아기에게는 입을 맞춥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카퍼레이드를 마친 뒤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us.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가 거행됐습니다. 성인 바로 아래 단계인 복자로 선포된 124위는 조선 천주교회의 초기 박해 시기인 신유 박해 전후의 순교자들입니다. Ottenerci la grazia di perseverare nella fede e in ogni opera buona, nella santità e nella purezza di cuore. 교황의 집전 아래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린 100만 시민들. 한국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지금 다 힘든 것 같아서 그분들 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교황과 시민들이 함께한 광화문 광장엔 한여름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